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이제 저와 함께 7번, 8번 하겠습니다. 11월 하면 늘 쓸쓸한 것만 아니죠. 저 인생은 위해서 천상병 시인의 귀찮아 그리고 조상에게 행복한 사람 되세요. 예방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을 그분은 그냥 막 살았는데 누구는 민족 시인이라고 누구는 뭐 독립군이라고 누구는 뭐 친일파고 뭐 그분이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제가 봤더니 어린이들하고 어린이 그냥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 정치적 목적에서 자기를 다 끌어당긴 거야. 헛된 것들이죠. 천상병 시인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보던 것을 그냥 살았을 뿐이고 지금 경남 창원에 그의 기념비를 하고 또 인사동에서도 유명한 천상병 한번 쳐보세요. 하나 유튜브에 아마 마음을 급적하게 할 겁니다. 7년 전에 그분 시에 제가 곡을 붙였는데 오늘 11월 위령성을 맞이해서 특별곡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특별곡은 음이 솔까지 간다는 것이 특별곡입니다. 박수 보내주십니다. 당신을
함께 예수님 성립대로 박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모두에게 박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